주로 내보세요. 그러니까. 어디 제가 해요? 전화. 에이요. 생일은? 사업했었어? 예. 뭐 지금도 조금 하고 있고요. 근데 돈을 참 많이 벌었을 텐데, 응? 이사주가, 응? 예, 예전에 좀 벌었었습니다. 예. 어? 뭔가 예. 하나를 계획하는 게 있대는데 그게 궁금해서 왔는데. 예. 우리 사장님이 신줄이 많다, 응? 예. 신줄이 많고 이 집안에. 예. 이렇게 빌든 할머니가 있고 할아버지가 있어. 예. 그전에는 구슬 조금 많이 했을 거야. 예. 했었죠? 예, 초창기 때 좀 많이 했었습니다. 사장님 뭘 모셔놨었어요? 예전에요. 그 뭐 대강단지 그 집에 좀 한 대 모셔놨었고요. 그러다가 이사 가다가 좀 이렇게 두기도 못해서 버렸거든요. 그래. 예. 당신 그거 버리고 나서 벌전이야. 그러고 나서 돈 나갔지. 공교롭게 또 그렇게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공교롭게가 아니라. 예. 당신이 지금 사업대감을 모셔놓고 이 집안에 빌든 최씨가 중에 빌든. 예. 할머니가 있고 할아버지가 있어. 예. 조상대감에서 당신. 예. 많이 도와줬어. 어? 예. 당신 사주로 보면 당신 사업재간이 있는 사주가 못 돼. 예. 당신 수단으로는. 예. 돈을 벌 수가 없어. 예. 근데 조상에서 도왔단 말이야. 응? 네. 당신의 묘가. 예. 좋은 묘가 하나 있어. 예. 무척이나 좋은 묘가 있는데. 예. 그 묘에서 조상에서 많이 도왔어. 그건 할아버지 묘래. 응? 할아버지 묘인데 본인이 대감을 모셔놓고. 예. 본인이 그때는 잘 되다가. 예. 지금 본인이 마음에서 안 믿었잖아. 응? 예, 예. 본인 잘난 맛에 사는 거 아니야. 기고만장해서. 예. 어? 예. 그러고 나서부터 지금 본인이 안 돼요. 예. 지금 2, 3년에 본인이 많이 돈을 까먹었을 거야. 예, 맞습니다. 응? 예. 이 무당할 때 올 때는 지금 계획한 게 있는데. 예. 그거 될까 안 될까 해서 불안증에 왔대, 할머니가. 예. 근데 안 돼, 이 무당이 봤을 때는. 힘들어. 응? 그게 잘 안 될 거라고 그러셔. 어? 조심을 조금 많이 하셔야 되고. 예. 이 집에, 어? 예. 지금 그 대감님하고 조상대감하고 사업대감님하고. 예. 쉽게 말하면 식욕다툼이 들어온 거야. 어? 식욕다툼이 들어오니까 티격이. 예. 됐지, 인간으로 말하면. 예. 티격이 되다 보니까 어때, 우리 사장님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거야. 본인을 도와주지 않는 거야. 내가 봤을 때는 우리 사장님이 지금은. 예. 내가 일을 벌려서는 절대 안 돼요. 조금 천천히. 예. 상황을 기다려야 되고. 예. 급해서는 되는 일이 없어요. 예. 온기가 지금 막혀 있잖아, 사방이. 예. 이럴 때는 조금 반테포 낮춰서 가야 되는 사항이야, 사장님아. 예. 그걸 내모신 지가 언제 됐어요? 한 2, 3년 된 것 같거든요. 그래. 예. 그러니까. 예. 그거 내모시고 나서부터 사장님이 지금 막혀 있단 말이지. 예. 그래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조금 그 벌전이 있고. 예. 그걸 누가 내모시라고 그랬어요? 계기가요, 그 무슨 유튜브 방송을 제가 봤거든요. 근데 뭐 어떤 사람이 나오더니만 그 대간단지가 있으면 그냥 밖으로 내모라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서 그냥 그것만 철딱 같이 믿고 그냥 버렸거든요. 그리고 또 마침 또 그거 있을 때 와이프하고 또 자꾸 싸우고 뭐 관계도 틀어지는 것 같아서 좀 그런 계기로 이게 했습니다. 예. 싸우는 거는. 예. 대감하고는 상관이 없지. 예, 예. 밖으로 좀 외도 많이 했죠. 알고 지내는 여자분은 좀 있거든요, 제가. 우리 사장님이 끼가 있는 거지. 대감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어? 상관없어. 예. 순수히 우리 사장님이 그 벌전이. 예. 있는 거야. 그러고 나서 운세가 맥히니까. 예. 많이 힘들고. 예. 있던 돈도 많이 까먹었을 것이고. 예. 지금 뭔가가 돈이라는 거는 나한테 들어올 때도 있으면 나갈 때도 있는 거예요, 금전은. 예.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사장님이 사방이 막혀 있어. 무조건 하려고 하는 거는. 예. 조상이 가려져서 안 돼요.
주작은 그 대감님의 주작이야. 예. 그거를 잘 풀어내야 되니까 예. 기도를 좀 해서 예. 응? 예. 그 문제점을 내가 조금 답을 내려줄게요. 예. 본인이 예. 그런 사항을 자꾸 누구한테 원망도 못하고 예. 본인이 남의 얘기를 듣고 예. 여태까지 본인이 도움을 받았든 예. 응? 예. 우리 하다못해 토에도 예. 지신에도 신이 있고 예. 응? 우리가 조상이 나를 돌봐야 되는데 예. 응? 언제는 돈 많이 벌어줄 때는 끔찍하게 대우하다가 응? 예. 본인이 뭐가 사가 막았길래니까 남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 문제점도 없는데 어? 거기에 본인이 누구 말에 의해서 그거를 그랬다라는 거는 그거는 초등학생들이 하는 짓이야. 어? 그래서 내가 우리 최씨 대주님을 보니까 지금 일적으로는 무척이나 급해. 급한데 이거를 급해서 될 게 아니야. 원초적인 거를 조금 풀어야 돼요. 풀어야 되니까 제가 조금 기도를 좀 받아서 방법을 조금 알려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